자, 일단 교재상에 있는 내용을 일단 기초로 먼저 얘기해 드리면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요, 정부가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을 하게 되면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서 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이제 혜택을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얘도 단기하고 뭐로 나눠지냐면요, 장기로 나눠져요. 이게 예. 그리고 시장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 시장이 이렇게 두 가지로 조성을 해요. 그랬을 때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요. 여기 만약에 주택이 1,000채 정도가 있어요. 예. 이게 조성이 돼 있는데 단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얘가 한 200채 정도에. 근데 임대료를 50만 원에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보다 공적인 시장이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줄어들어서 얘네가 순차적으로 1로 이주해요. 200채가.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은 임대료의 부담이 줄어들었죠. 근데 민간 임대주택 시장도 수요가 줄었잖아요. 줄었으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돼요? 네, 증가하죠. 그러면 민간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니까 단기적으로는 공적인 시장으로 이주한 임차자나 아니면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자나 다 임대료 경감에 따른 혜택을 다 본다는 얘기죠. 이주해 간 사람이나 머물고 있는 사람이나. 근데 이제 장기가 되면요. 자, 단기에 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줄어들어서 임대료가 하락했는데 이때는 단기에는 공급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제 싸졌으니까 임대업자들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단 얘기죠. 이 주택의 이 시장이 대전 서구에 있는데 이 주택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대전 동구라든가 일부 이전에 세종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른 지역에서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일로 몰려드는 거예요. 수요가 몰려드는데 공급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원래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임대료 경감에 따른 혜택 있죠? 혜택은 공적 시장으로 이주해 간 임차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보죠. 이 사람들은 계속 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여긴 다시 100으로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주택의 양은 불변이죠. 원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량이 1,000채였잖아요. 1,000채에서 800으로 줄었잖아요. 그 줄어드는 양 200채가 여기서 공급이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1,000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죠. 그래서 공적 시장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에게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것도 역시 시험상에서 인용을 잘안 해주죠. 단기하고 장기효과는 예전에 10회 이전에 언급이 됐지. 그 이후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래의 패턴은 단기하고 장기에 대한 변화는 잘안 물어봐요. 예전에는 이론으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인용을 해줬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지양이 돼요. 지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계산을 늘렸잖아요. 예전에는 계산 문제도 대여섯 문제 나오면 그중에 난이도가 쉬운 것도 줬어요. 근데 요즘은 계산을 10개로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개념은 충분해요. 10문제가 40문제 중간중간에 박혀 있으면요. 체감 난이도는 어렵다고 느껴져요. 계산이 눈에 띄니까. 그리고 딱 부딪히면은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론을 쉽게 주더라도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그렇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에 많이 집착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죠? 근데 계산도 안 되는데 이론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법이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누가 되냐면요. 여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공사 있죠. LH 공사라든가 각종 지방 공사 다 이게 이제 주체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런 공적 주체 외에 민간 임대 사업자가 이걸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을 할때 얘네가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네, 이게 이전에 준공공 임대였어요. 이게 몇년 이상? 네, 8년 이상. 그죠? 그러니까 임차자는 이 집에 임대를 들어가면 8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거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는 민간 임대 사업자는 연5% 이상의 임대료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률을 몇 프로로 통제하는 거예요? 5% 이내로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사업 자금도 지원해주고요. 세제상의 혜택도 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자체 장에다가도 신고를 해야 되고 세무서장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기 임대료가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임대료 있죠. 임대료를 누가 정하느냐. 만약에 민간 임대 사업자가 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최초의 임대료를 비싸게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왜? 연5%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임대료 인상률에 따라서 임대료의 수입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세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어요. 어쨌든 요게 시험에서 두번 나왔고, 이쪽이.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있죠. 몇 년의 범위 내에서, 네, 20년의 범위 내에서 얘들이 이 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전세금이 어떻게 돼요? 싸겠죠. 그 다음에 또 뭐를 공급하냐면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주로 여기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거 취약계층에. 그럼 주거 취약계층이 누가 들어가겠어요? 어? 주거 취약계층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거기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를.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소득이 없을 때잖아요. 거기에다 이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거 말고도 부수적인 상황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또 드릴 테니까.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에 그 이걸 물어본 거예요. 위탁 임대 관리업자의 업무 있죠.
예, 업무에 들어가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대출 알선이라고요. 이건 안 들어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거나 아니면 명도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 있죠. 예, 이런 거는 얘네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어도 대출 알선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작년 문제에 답으로 준 거예요. 1번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령상에 있는 거예요. 법령상에. 위탁 임대 관리업자의 업무 범위가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끄집어내서 출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단기 장기에 대한 표현은 거의 인용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쪽은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다음에 선분양하고 후분양은 아까 했어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면 부동산 조세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조세 정책이죠. 조세라는 것은요, 결국 국가 등이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죠? 예. 자, 그랬을 때이 조세에 대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능이라는 거는 본원적 기능도 있고 파생적 기능도 있고 정책적 기능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조세의 가장 본원적인 거는 이거예요.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세하겠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도 유도할 수 있냐면 소득 재분배라든가 또는 자원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기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정부가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를 부과하냐면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이런 거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부과함으로써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입품 등에 대해서 또는 고가품 등에 대해서는 왜 특소세 이런 것도 있죠? 특별소비세. 이런 거 부과하게 되면 얘들이 이걸 수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세금으로 상쇄돼 버리죠. 그러면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일반인들이 쓸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는데 절세가 있고 조세 회피가 있고 탈세가 있죠. 네. 어느 게 합법이에요? 뭐? 자, 이 학창시절만 같으면 나와 이게 되는 거야. 나와. 그럼 여기 바로 여기 나와 섰어야 되는 거야 이거. 네? 이거만 합법이에요. 그죠? 뭐 이거만 합법이에요. 얘도 합법인데 얘 둘이 합법이라고 해, 둘이. 얘만 불법이라고 해, 얘만. 조세 회피는 이게 불법은 아닌 거예요. 저게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조세 부과에 대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죠. 그 사람들이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회피라는 거는 불법은 아닌 거예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뭐를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전자 사업 업종이 전자로 돼 있으면은 세율이 더 비싸요. 근데 만약에 전자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용도를 바꿔주게 되면은 세율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걸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업종 변경을 통해서 조세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얼핏 보면은 얘네 둘이 불법일 것 같잖아요. 불법이 아니라고요. 얘네 둘은 합법이라고요. 합법.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저것도 물론 이론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낼 수는 있는 건데 내고 난 다음에 어쨌든 말은 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원래 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틀리는 사람들이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전혀 안 보신다는 얘기죠. 그죠? 232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조세 25번 문제 있죠?
네, 틀린 거 물어봤죠. 5번 지문에 가면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며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잖아요. 뭘 그러죠 이제 다 이제 진짜 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저녁에 오는 분들도 참 만만치 않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20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요 조세 귀착의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정부가 생산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면 그 세금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소비자. 또는 그 세금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요소 공급자에게. 이렇게 전가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생산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제과점 사장이에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빵 하나 팔 때마다 과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세 세금의 부담 때문에 생산비가 늘어난 듯한 부담이 작용하니까 그 세금의 일부를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그 앞으로 전가한다 그래서 전전이라고 그래요. 전전은 대부분 가격 인상 형태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세금의 일부를 요소 공급자 있죠.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밀가루라든가 이런 재료가 또 필요하겠죠. 이거를 납품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금의 부담 때문에 힘들다. 납품 단가를 낮춰달라. 이건 뒤로 전가한다 그래서 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전은 대부분 가격 인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과세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또 같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있죠. 예, 그래서 그 귀착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부가 납세무자에게 부과되는 조세가 그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돼서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랬을 때 수요자하고 공급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거는 정리해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죠? 시장 가격이 1,000원이고요. 균형 거래량이 100개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균형에서 얘기했지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공급자는 생산자 잉여를, 소비자는 소비자 잉여를 얻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정부가 여기 있는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과세를 해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 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조절하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동해요. 세금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지만 그러면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인상이 되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죠. 그래서 수요자가 지불하는 부담이 커짐으로써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가 부과가 되면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는 원래 1,000원 받고 팔았잖아요. 근데 가격이 얼마로 올랐어요? 1,050원. 근데 1,050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야 되죠. 그러면 공급자의 수입이 950원으로 줄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자 잉여도 어떻게 돼요? 생산자 잉여라고도 얘기를 해요. 생산자 잉여도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게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그로 인해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 면적만큼에 대한 사회적 후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적일 때 커져요? 비탄력적일 때 커져요? 네?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적일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크다. 김총각. 아, 거기 내용이 없는데 그거 보고 있다가 나오겠어? 어? 오늘 때 커, 어느 때? 이때 크다고 이때. 탄력적일 때. 왜 탄력적일 때 크겠어? 아니, 수입이 줄면, 이게 수입이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탄력적일 때가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탄력적일 때가. 이게 시험에 두번 나온 거예요, 이거. 예? 이거는 경제 문제로 나온 거라고요. 28회 때. 이거는. 이건 27회 때 나온 거고. 예? 자,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세 전가와 귀착 관계를 보게 되면 자, 만약에 정부가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의 부담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에? 아니, 맞네, 이거. 아니,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부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조세 전가와 귀착이라고 지금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자기가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자에게 더 많이 전가시킬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내가 전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고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조세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준 거잖아요. 수요라든가 얘네가 뭐가 될수록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요.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단어상에서 탄이고 작으니까는 우리가 작을 소자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그 다음에 비, 크다니까 우리가 대라고 써서 탄소 비대라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갖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쵸? 그거를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1페이지에 가보시면, 211페이지에 가면은 예제 하나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죠. 그죠?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냐 이거예요.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돼 있죠.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했죠. 탑 밑에다가 소 하나 쓰고 탄력적이서 적게 부담하니까 비탄력적에서는 많이 부담하니까 비 밑에다가 대를 쓰게 되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이거는 시험장에 가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논리가 아닌 거예요. 이걸 언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놓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구별대로 한다면 이런 거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은 얘가 기울기가 급하고 완만하니까 지금은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가정이에요. 이 상태에서 정부가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그러면 세금의 부과가 이 거래량에 영향을 주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상승할 때 가격은 1020원으로 상승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요 면적만큼 누가 부담하겠어요? 이거 수요자가 부담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는 102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의 수입은 얼마가 되겠어요? 820원이 된다고요. 아, 920원인가요? 100원 세금 중에서. 그죠? 20원만 올렸고 나머지 80원은 자기 부담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80원만큼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공급자가. 그러면 이 길이를 보면 알겠지만 수요자의 부담과 공급자의 부담을 보면 어느 게 커요? 공급자의 부담이 크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왜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어요?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자가 이렇게 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조금 아까 한 거예요. 이 주변에 공공주택이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에서 임대를 올리니까 세금 부과됐다고 이 사람들이 일로 이주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업자는 세금의 조세 전가를 많이 할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험장에 가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논리를 파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언제 그려서 하겠어요? 그죠? 구두로 물어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는 거를 문장상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쌍방귀착인 거예요. 무슨 귀착? 쌍방귀착인데 한쪽이 모두 부담할 수 있죠. 그건 우리가 일방귀착이라고 그래요. 일방귀착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누가? 수요자가. 그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누가? 공급자가. 예, 여러분들이 교재상에서 예, 요 파트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209페이지 있죠. 209페이지 상단에 가면 양가리본의 조세 전가라고 해놨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세 기착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5번을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부담이 적어진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의 부담은 제로가 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의 부담이 제로가 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문맥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부담하고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부담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일단은 수요자인지 공급자인지 알려줘야 되죠. 완전 비탄력적인지 완전 탄력적인지 표현해줘야 되죠. 누구의 부담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라 해놨죠. 에?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비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하고 뒤가 같은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앞에하고 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공급자가. 근데 얘는 요게 수요 공급일 때 뒤에 나오는 애가 어떻게 돼요? 반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얘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만 정리하면 되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만 앞에하고 뒤가 같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상에서 근데 이거 혹시 완전 비탄력적일 때 부호가 뭔지는 알아요? 부호? 가격탄력성의 부호? 어? 옛날에 학창시절 같으면 오늘 다 남어 이거죠. 그죠? 오늘 남고 진짜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면요 부호는 0으로 표시해요. 뭐로? 0으로 0으로 완전 비탈. 이거를 써요. 실전에서도 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재작년의 문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답이었어요. 맞는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그랬죠. 0이면 뭐예요? 완전, 네,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누가 다 부담해요? 공급자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공급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뭐냐, 요렇게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요령만 알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부호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어디서 다 배우는 거예요? 탄력성에서 다 한 거예요,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 개념은 여기 정책평까지는 쭉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그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요, 경제 개념이. 그러니까 경제 개념이 흔들려 있으면 정책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탄력성 표현이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왜 얘네들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전액 얘네가 부담하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해준 거죠. 자,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수직선인 거예요, 수직선.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 작년에 이거 다 쓴 거예요, 이거. 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요가 존재를 해요. 시장 가격이 1,000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정부가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과세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양은 불변이죠. 불변. 수직선이니까. 그죠? 가격은? 가격은? 가격도 불변이라고요. 가격도. 에? 그래서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거야. 자, 여기 세금 조세 과세가 됐죠. 그럼 공급자는 이걸 가격에 반영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올려야지만 전가할 거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얘를 줄여야 되잖아요.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가격도 변화가 없죠. 그럼 결국은 공급자가 1,000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다 얘가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할 때 이거 부호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그걸 출제하기 시작하니까. 그죠? 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며 비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부호가 0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선으로 표시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지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것만 대입하면 돼요. 저기서 탄소비대 있죠? 탄소비대 알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앞하고 뒤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하면 조세 전가 규칙에서는 틀릴 리 없죠. 여기서 문제를 내면.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뭐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양가래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 효과라고 해놨죠. 예, 이거는 용어상에서 얘도 한때 한 세네 번 출제를 했었어요. 근래는 또 한 2, 3년 쉬고 있는데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세하겠다는 얘기는 시장에서의 투기적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뭐를 중과세하는 거예요?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동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토지 100평을 갖다가 1억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얘가 6개월 후에 1억 5천으로 거래가격이 뛴 거예요. 그럼 6개월 사이에 5천이 뛰었으니까는 뭔가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이 지역에다가 양도세를 갖다가 20%를 과세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세금의 부담이 있죠. 예, 네, 세금의 부담이니까 투기적인 거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늘어나냐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A라는 사람은 100평에 1억에 사서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1억 5천에 거래하려고 하냐면 거래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만약에 1억 5천에 매물로 내놓게 되면은 우리가 양도세는 취득가 처분의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5천에 20%면은 1천만 원 세금 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손해주는 게 1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1억 4천을 가지고 다시 토지 100평 살라고 그러면 1억 5천 줘야 돼요. 그럼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가격에는 거래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거래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 이상이 돼야지만 거래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 동결 효과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양도세 동결 효과에 대해서 거기 보면 나와 있죠. 1번의 동결 효과란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중과하는 경우에 소유자들이 자산의 매각 시기를 늦춤으로써 공급이 감소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를 지문상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오른쪽에 가면 예제 하나 나와 있죠. 예, 거기 예제 보시면 이렇게 놨죠. 1번 지문에 양도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동결 효과라고 준다고요. 동결 효과라고 줬을 때는 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정도로만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는데 공급의 동결 효과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김총각은 그 물어보는 걸 평상시 그걸 수시로 물어봐야 된다니까. 어? 그냥 야, 그건 너 지금서부터 아마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투자해야 될 걸. 어? 그 여친하고 미리 합의를 봐. 어? 갑자기 또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또 뭐 일을 하다가 괜히 또 나중에 또 울면서 나타나지 말고 미리미리 합의 봐. 미리미리. 참.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밑에 가면 조세 부과에 자원 배분 효과라는 것이 나와 있죠. 조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하고 자원 배분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조세가 부과되면서요.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자원배분의 왜곡. 그래서 뭐를 유발할 수 있냐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아까 여러분들이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상에서는 그 정도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렇게 조세를 부과할 때 있죠. 아니면 아까 여러분들이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해봤죠.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원래는 다 무슨 상태였어요? 여기 보시면 균형 상태죠. 균형 상태였는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정부가 세금을 과세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시험 지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뭐를 부과했을 때, 조세를 부과했을 때 또는 가격을 통제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럴 때 그 조세 부과의 자원 배분에서 보면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만약에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또는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정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거래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해놨죠. 그 얘기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용어상에서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게 있어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요, 시장의 모든 조세는 뭐 하고요? 철폐하고 뭐 하나만 가지고 예, 토지세 하나만으로도 정부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뭐를 초래하지 않냐면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도 않고요. 모두 발생하지 않고요.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토지세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한 세네 번 인용이 됐어요. 이게. 근데 요거는 항상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저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에 대해서는요. 예전에 저게 참여정부 시절 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그때 그 양반들이 저걸 갖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참여정부의 2.0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역시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헨리 조지의 이거 토지세라는 게 결국 보유세예요. 보유세. 그죠? 그러면 왜 그거를 얘기하냐면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요. 조금 아까 이거 했었죠. 토지는 물리적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가격을 조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조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또 돼 있어지냐면 앞에서 지대 배우셨죠. 예. 자,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고전학파는. 응?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 거예요? 뭐로? 이거 참고로 지금 입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무선 마이크예요? 들고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참고 있는 거죠? 어? 찾아가는 강의를 할 수 있어. 옆에 서가지고. 어? 여기 화면에 안 나타나서 지금 안 내려가는 거지. 어?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지대를 뭐로 본 거예요? 뭐로? 어? 아니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잉여이자 불로소득.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그 고전학파의 논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지주가 얻게 되는 소득인 지대라는 거는 일종의 불로소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저거를 왜 꼭 과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저 예를 들어 드릴 때 뭘 갖고 설명했냐면 왜 저기 족발집 사장인가 하는 양반이 망치 들고 왜 건물주 이렇게 타격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타격했던 그 단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료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서는요. 이 세입자들이 죽으라고 일을 해봐야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다 뭐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지대 또는 임대료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양반이 열받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 족밭집 할 때 한 달에 한 세가 250인가 그랬대요. 근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조금 한 다음에 1400인가 달라고 그랬대요. 한 달 임대료를. 그러면 그 사람이 족발을 얼마나 많이 삶아야 돼요? 24시간 죽어라고 일해봐야 벌어들인 소득의 대다수는 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다 지주에게 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일종의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니까 거기에 대해만 과세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과세를 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은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옆에 보면 예제 하나 있죠. 211페이지에 예제 5번 지문을 보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해놨죠. 에? 왜냐하면 이 상태니까 이거 양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드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처리되지도 않고 가격의 변화가 없으니까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다 해본 거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혀 다시 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33페이지 가시면 거기 27번 문제 있잖아요. 그 27번 문제 보시면 자, 그렇게 해놨죠. 그 3번에 거래세를 인상하게 되면 3번 질문에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니까 소비자 이연은 줄어들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생산자 이연은 감소하죠. 근데 거래세 인상에 대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귀속됨으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라고요. 아까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요 그림은 사라졌는데 그로 인해서 소비자 이연은 줄어들고 생산자 이연은 줄어들고 정부의 조세 부과에 따라 뭐가 발생한다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커진다고. 그죠? 요거는 경제편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기 용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둬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1번 지문을 보시면 자, 뭐라고 해놨냐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그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탄소비대 논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문맥에 대한 것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신 거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투자론을 해보죠. 쉬었다 들어오세요.